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포커스라이트입니다. 포커스라이트 지금 16라인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데 네. 이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갖고 있는 이 기어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레코딩 타임스에서 이런 큰 기어들을 하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네네. 이런 큰 기어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오디오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음질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 확장성과 이게 그 전체 장비를 어떤 케어하는 그런 중심으로서의 되게 그 호환성 그리고 그렇습니다. 연결성 이런 것들을 좀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디서브 케이블들 통해서 뭐 64 뭐 이렇게 뭐 2나웃이 뭐 말도 안 되게 나온다. 뭐 프로툴 뭐 연결이 되고 그리고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뭐 단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런 류의 악기들은 특히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악기들은 실제로 오디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거를 동시에 가져가는 악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디오에 포커스를 맞추는 또 브랜드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확장성과 그런 운용에 되게 뭐 편의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네. 모델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보면 사실 포커스라이트가 우리가 이제 300만원대의 어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생각을 할 때 오디오의 기능을 떠올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일단 RM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그렇죠. 것이고 뭐 소리가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의 최상위권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포커스라이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떠올렸을 때 RM이, 아포지, 아폴로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 뭐 이제야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엔털러프 그리고 유니버셜 오디오 뭐 이렇게 네.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포커스라이트의 이 16라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오디오의 어떤 그런 컨버팅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라기보다 그 이런 확장성에 네. 그 스튜디오에 딱 중심에서 요 어떤 하드웨어적인 매력으로 충분히 어필하는 그런 기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오늘 좋은 사운드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저희가 그 부분 말고 나머지 매력을 좀 못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양해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포커스라이트의 이런 385만원짜리 이런 기어를 너무 소량만 쓰잖아요. 저기 뒤에 저거 네. 마이크 인풋 하나 요 앞에 인스트루먼트 인풋 하나 이렇게밖에 못 써주면 아쉽기는 한데 네. 우리가 어쨌든 너를 기억하겠다. 포커스라이트 너 16라인을 우리가 기억해줄게 라는 의미에서 아재노래 중에 아재노래 I Remember You 한번 시원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미치겠다. 너를 기억하겠다. 드럼을 하나 먼저 깔아볼게요. 네. Remember yesterday. 83 정도? 83. 네, 미세하게 올린다는 거죠. 네. 83. 가보겠습니다. 네, 녹음 가볼게요. 네. 네, 조금 템포를 잘 못 맞췄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지울까요? 네. 네, 다시 가볼게요. 아, remember you. 마지막에 탐쳤어요. 그러면 네. 싱글로 바꿔주세요. 네. 네, 그리고 퀀타이저 한번 C게 해주시고요. 네. 피아노. 자, 어차피 이거는, 그게 시원한 피아노로 치는 게 낫겠죠? 네. 피아노가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Love letters in the air I remember 이거죠 그냥? 네, 네. 그냥 그게 끝입니다. 네. 가볼게요. D로 했다가 G로 갔다가 네. 네. D로 시작. 네, 요렇게 굉장히 훌륭하죠. 정말 깔끔깔끔한 네, 네, 그런 구성입니다. 바로 베이스 쳐볼게요.
이렇게 인스트 인풋으로 한번 받아봤고요. 네. 다음번에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양쪽으로 시원하게 두 번 쳐서 바로 저 함 시원하게 받아보입시다. 함 시원하게 시원하게 바라 삐리뽀 시원하게 보입시다. 마이크 인풋 채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체크 원 투. 아우 괜찮네. 네. 에어를 한번 켜서 받아볼까요? 네, 요건 에어를 좀 써야 네, 되겠죠. 맞아요. 저희가 기타랑 베이스는 기타랑 보컬 에어를 좀 받아볼게요. 네, 왜냐면 포커스라이트의 좀 장점이죠. 네, 이 에어 기능.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써야죠. 이거 샤이진 거 봐라. 네. 네. 아우 자글자글. 네. 아주 어쿠스틱 참 그 자글자글한 느낌 받는 데는 에어가 참 좋긴 좋아요. 그러네요, 진짜. 아우 뭐 어우가 막 들리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에어 뭐 이런 거 같고요. 자 이제 인우형의 보컬은 저희가 비교를 위해서 에어 있는 버전과 없는 그렇죠? 버전으로 두 번을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노에어로 네 좋습니다. 갈게요. 네. 아, 뭐 다 물으셔도 돼요. 네. 요, 진짜 높다. 여기까지 하죠. 끊고, 네, 네. 끊고. 그리고 에어로 들어볼게요. 에어 할게요 이번에. 사실 뭐 저요 이거 뭐 노래 잘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냥 사운드 그렇죠. 에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고음 네. 보컬. 네, 인우 형은 그래도 이런 게 올라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죠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것도 여기까지만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뭐 지금 에어 있는 거 뒤에 게 에어 있는 걸로 받은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니터 상에서는 리버브를 촉촉하게 적셔놔갖고 큰 차이를 못 느끼긴 했었는데 네, 일단 다이렉트 사운드로 한번 네 드라이 소스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비교 일단은 원래 보컬입니다. Remember yesterday and walking hand in hand, love letters in the sand. I remember you. 에어 없는 거죠? 네, 노에어. 네, 이번엔 온에어. 온에어. Remember yesterday. 오. And walking hand in hand. 좀 공간감이 있죠. Love letters in the sand. I remember you. 자,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리버브 살살 묻혀가지고 온에어로만 들어볼게요. 기타도 네, 어차피 온에어였으니까 그래서 전체 사운드 한번 모니터 네, 해보겠습니다. 그냥 온에어로 저기 뭐지 그냥 노네어는 그냥 네. 저렇습니다 정도만 하시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랑 보컬만 들어볼게요. 네. Remember yesterday and walking hand in hand, love letters in the sand. I remember you.
그죠? 전체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일부러 너무 옛날 생각나서 옛날 스타일대로 걸어놨거든요, 지금. 네, 완전 촉촉. 그래서 촉촉. 지금 다 옛날 스타일로. 네, 옛날 스타일 사운드. 옛날 스타일 사운드로 그냥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어차피 드라이 소스 모니터 하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지금은 이제 그냥 느낌이에요. 네. 기분만 내는 거죠. Remember yesterday. Walking hand in hand. Love letters in the sand. I remember you. 네, 그렇습니다. 시원한 퀄리티의 해상도를 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뭐 일단은 포커스라이트는 여러분들 일단은 뭐 주목하셔야 될 거는 늘 언제나 에어였고 이번에 또 에어였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에어로 시작해서 에어로 끝났다. 약간 좀 그런 느낌. 에어 조단인가? 이게 무슨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커스라이트 이번에 저희가 사실 확장성 이런 매력들의 좀 디테일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으나 기술적인 한계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네네네. 대신에 이제 오디오 기능에 집중을 해 봤을 때 오디오는 준수한 퀄리티로 역시나 하이엔드 기기다운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은 되어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16라인 사운드 테스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상당히 내실 있고 튼튼하면서 에어로 그 프리앰프의 그냥 다른 여타 기능들을 그냥 한 번에 싹 쓸만한 소스, 그 소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툴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격에 비하면은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맞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뭐가 커버한다? 에어가 커버하더라.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값이 어마어마하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뭐 그런 걸 또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포커스라이트의 레드 16 라인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이거보다 더 비싼 정말 후덜덜한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우리가 갖고 와봐야 막 디서버밖에 없어갖고 하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도 기회가 되는 대로 네. 저희가 디서버도 뭐 사실 사장님한테 하나 사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할 수 뭐 있으니까 솔직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장님 네. 사줄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포커스라이트는 에어로 시작해서 에어로 끝이 나는 기어였습니다. 방구선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